오늘은 캡슐 커피 머신에 대해서 일기를 써봤어요. 일기 쓰기 전에 제가 사실 단어 하나를 찾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10월 중순이라는 표현이에요. 요거 10월 중순에 커피 이 기계를 샀다 라고 쓰고 싶었는데 10월 중순이 in the middle of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. 근데 그 표현 말고 around mid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몰랐던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10월 중순에 샀다, 작년 10월 중순에 샀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샀을 당시에 저희가 늘 그렇듯 남편이 뭐 산다고 그러면 반대하거든요. 그래서 그 사는 거 반대했는데 지금은 내가 제일 잘 쓴다 이런 얘기 쓰고 나는 커피 퍼슨이 아니었다. 근데 지금은 뭐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다 이런 걸 썼고 그 다음에 캡슐을 선택하는 재미가 있다고 썼어요. 이렇게 쭉쭉쭉쭉 쓰다가 이 부분에서 막혔거든요. 그러니까 남편한테 커피를 만들어주고 돈을 가끔 요구할 때가 있는데 한 번도 저한테 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나한테 외상값이 많이 쌓여있다 라고 쓰고 싶었는데 외상값이라는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he owed me a lot 이렇게만 써놨고 다 쓰고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에 맞는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. 아직도 사전을 찾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계를 샀을 때 당시에 캡슐도 엄청 많이 샀거든요.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궁금해서.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기한 내에 다 먹을까 걱정을 했다. 못 먹을 것 같았다. 뭐 이렇게 썼고 하지만 괜한 우려였다. 이 말을 쓰고 싶었는데 이것도 모르겠어가지고 연필로 써놓고 그냥 But we didn't have to worry about it.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썼어요. 그리고 나서 일기 다 쓴 다음에 또 네이버 사전 가서 괜한 우려라는 말을 찾아봤는데요.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쓴 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미니멀을 항상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내 평생의 숙제가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. 왜냐하면 이 기계를 사고 나서부터 내가 머그컵과 텀블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. 하지만 지금은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걸 깨달아서 그것들을 더 사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써놨어요. 하지만 또 10만원짜리 스타벅스 쿠폰이 있어서 살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일기에서 뵐게요. 안녕.
Thank you.
Thank you.